용사제. 예. 사실 용사제는 뭐 고용 독서과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어느 정도 괜찮긴 한데요. 초반부터 필드를 잘 잡아야 되거든요. 1리턴. 네,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핸드는 별로예요. 예, 이 핸드는 굉장히 좀 별로여서 전부 바꿔주고 오히려 황혼의 새끼용이랑 그 고용쉼터 요원을 찾아주는 게 네, 괜찮지 저도 마찬가지의 않을까라고 생각이었는데. 생각을 했는데 성직자는 들고 갔습니다. 자, 그럼 성직자를 내겠다는 얘기고. 그래도 고통 두 장이 핸드에 잡혀 있는 건 굉장히 나쁘지 않죠. 네. 자, 용 나올지? 오, 자, 이러면 역사가 예. 가야죠. 좋은데요? 다행이죠. 황혼의 수호자? 황혼의 수호자로 갔네요. 이제 네. 좀 스탯이 좋은 하수인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나머지 이렇게 됐는데 하는 아오. 지금 이러면요 드로우를 오히려 볼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그리고 지금 황혼의 새끼 용이 또 나왔고요. 예 그냥 잡고 가네요. 네. 지금은 힐 그냥 뒀을 때뭐 물론 회복을 이제 시켜도 섬버의 되고요. 토템이 나올 확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잡아줬다라고 봐야겠죠. 잡아주겠다. 아, 다시 한번 힐 토템. 근데 이렇게 되면 용사제가 지금 템포 잘 잡고 있어요. 예, 자, 지금 하수인 이러면은 점점 쌓아 나가고 있고 뭉치 선수 핸드에는 광역기가 전혀 없어요. 자, 이번 턴에 광역기 들어오나요? 안 들어왔어요. 그냥 동전 하늘빛 비룡으로 드로우하면서 미리 쳐놓는 판단. 자, 야수정령 들어왔고요. 저 말씀하신 대로 미리 공격을 할지 말지가 되겠는데 부담스럽거든요. 예. 예, 딜적인 측면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 이렇게 되면 일단 와, 여기서 타락자. 이 타락자가 너무 큰데요. 네. 오른쪽에서 탑 뽑아주고 있어요. 지금 비룡을 내고 저 황혼의 수호자와 황천의 원령 역사가로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자, 이런 번개 폭풍인가요? 예, 필드를 계속 붙여 나가고 있고 이러면 정말 탈로스 번개 번개 폭풍밖에는 폭풍인데 없어요. 안 나왔습니다. 탈로스를 던져주나요? 이건 잡고 야수성령으로 하수인을 가겠다는 잡기 얘기인데. 위해서인데 이러면 고룡 독서가 나가면서 예 상대 필드 거의 전멸시킬 수 있죠. 그리고 과부하가 걸려있기 때문에 다음 턴에는 번개 폭풍이 나와도 문제예요. 와, 고룡 독서가 한장 더. 거의 기운 상황이거든요, 게임이. 자, 고룡 독서가 잘라주고요. 자, 일단 이렇게 됐을 때도 광역기가 안 나와요. 나와요. 끝까지 안 나옵니다. 주술사가 너무 말려 있었네요. 자, 영능력. 이러면 이제 거의 끝났죠. 예. 이러면은 딜이 몇이죠? 11. 예, 2 조금 데미지가 부족한 부족한 상황이죠.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고룡 독서화를 또 이용을 할지, 아니면 그냥 드로우를 볼지, 드로우를 보네요. 자, 보호막. 그리고 저는 오히려 예, 이거는 저도. 타락자의 힐을 해서 사체력 하수인을 늘려놓는 게더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번개 폭풍을 생각을 했을 때요. 네. 자, 일단 턴 넘기는데 여기서라도 나오나요? 안 정말 안 나왔어요. 나와요. 하수인만 지금. 답답하죠, 주술사 이러면. 근데 대개인 하수인을 모아다 놨어요, 거의. 사실 주술사는 여태까지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예. 이럴 수 있어요. 그쵸. 예,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항복했죠. 자, 이러면은 용템포 사제로 미드레인지 주술사 끌어내면서 자, 5대2 상황 만들게 됐습니다.